최경환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임금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야권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재계는 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다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임금 인상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현주 PD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야가 일단은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최 부총리의 현실인식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장기레시법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최 부총리의 발언이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달가운 말이 아닐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오늘 임금 인상률을 1.6% 이내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한국노총의 7.8% 인상, 민주노총의 23만 원 인상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26일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계열사들도 임금 동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임금 동결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기업의 자율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일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기업이 자율적 판단에 대해 정부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 임금이 올라 가계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산다며 가계소득 증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측의 자율성 발언이 나온 것을 보면 정책 기조가 퇴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논평을 내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난해 담뱃값 인상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증세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거쳤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1월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거친 세금만 1,100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1,106억 2천만 원입니다. 담배가 출고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 전에는 출고될 때 1,323원의 세금이 붙었지만 인상 후에는 2,009원의 세금이 붙었습니다. 출고될 때 세금만 1,585원, 약 예. 120%가 오른 겁니다. 지난해 1, 2월 담배 출고량 6억 2천만 갑에 세금 1,323원을 곱하면 출고 당시에 8,202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담배 출고량을 보시면 3억 2천만 갑에 세금을 곱해 9,308억 원가량이 나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담배 출고량이 반가량 줄었는데 세금은 1,100억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덜 팔렸는데 거친 세금은 더 많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구, 울산, 대전 이 지역 초등학교에서 진단평가라는 게 실시됐다고 하던데요. 이걸 두고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문제지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정교조가 그런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교조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지를 만들어 각 교육청에 보낸 것은 점수 올리기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교조 관계자는 문제지 외에도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면담 등 다른 방안들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대구, 울산, 대전 교육청은 진단평가를 실시했고 경북교육청은 오는 12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전체 교육청 중에서 네 곳이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주, 전북, 강원, 충남, 전남 교육청은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부산, 경남, 충북, 제주 교육청은 학교별로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실상의 일제고사를 부활하려는 시도가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가로막혀 다행이라며 교육부의 이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이 드디어 수여가 됐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 상임위원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조대환 변호사, 박종훈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김선혜 교수가 이완구 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 총리는 상임위원들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었죠. 법 제정 4개월 만에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조위 위원들은 내일 안산합동분향소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1년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되고 필요한 경우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보시면 네,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몰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몰수했다고 하는 건가요? 총 122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4천만 원입니다. 미 법무부는 현재 시간으로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주택 매각 대금 잔여분 72만 6천 달러와 전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의 미국 내 투자금 50만 달러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산 몰수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지난 2010년부터 외국 관리들이 부정 축제한 자산을 복귀하는 데 동참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또 이번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재용 씨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소송 관련 비용을 제외한 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네, 전체 몰수해야 할 그런 금액 중에서 추징금 전체를 놓고 보면은 좀 일부인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 거죠? 1,100억 원가량을 더 받아야 합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2,205억 원인데요. 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이 중 1,087억 원을 거뒀다고 환수율이 49.3%라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도 못 거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전 씨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현재 팔리지 않고 있는 전 씨 일가의 부동산이 7개라고 밝혔습니다. 감정가가 5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오산 땅을 포함해서 허브빌리지, 신혼플라자, 뭐 서울 연희도 사저 등 전재용 씨 거주 빌라를 포함해 팔리지 않고 있는 부동산이 7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정가를 다 받아야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미 감정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